안녕하세요. 이사 핑계로 이에 영상을 올리게 된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.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너무 띄엄띄엄 올려 죄송하기만 합니다. 찍어놓은 영상들이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부랴부랴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사를 한 후에 짜장면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. 솔직히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서 영상 만드는 게 처음이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이사가 궁금하지 않고 요리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4분 25초로 넘어가주세요. 저는 일단 열심히 이사를 한 과거의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.
드디어 내가 제대로 된 요리를 했어. 진짜 힘들다. 아빠 혹시? 내 짜파게티는 무시해 아빠? 아빠 근데 면이 많이 불었어. 내가 이거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어. 만두를 미리 빼놨어야 되는데. 인생 많이 불었네. 딱 좋은데. 이런 게 있었나? 나왔지. 우리나라 만두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면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네? 아니, 불었는데 괜찮다 해야 되나? 아, 원래 이 정도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이렇게까지 안 불려 먹어.